한 주간 누리꾼들이 가장 핫했던 소식만 전해드리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겸 연어부 기자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는요 강다니엘 소식입니다. 강다니엘 측이 전속 계약 분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다니엘 측은요 지난 1일이었죠 보도된 홍콩 에이전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논란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강다니엘은 매우 안타깝고 팬들에게 미안해한다 라고 전해져 왔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걱정 말아요. 힘내세요. 강다니엘 힘내세요. 저는 강다니엘을 믿습니다. 소속사가 미안해야지 왜 강다니엘이 미안해합니까? 강다니엘 건들지 마. 강다니엘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요. 그리고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극소수의 댓글은 이런 글이 있네요. 힘들면 우리 기획사로 오세요. 라고 아이디 UN에서 달아주셨고요. 전속계약 반으로 자르면 된다. 라고 아이디 솔로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어쨌든 이 현재 그 강다니엘 씨와의 소속사의 분쟁 빨리 해결돼서 강다니엘 씨를 좀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강다니엘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아와 이던 커플이 당당하게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현아가 이던의 목에 키스를 한 사진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헤어지지 마라. 보기 좋다. 두 사람 너무 섹시해 보여요. 모키스 너무 새롭다. 앨범 언제 나와요? 두 분 빨리 결혼하세요. 두 사람의 뽀뽀.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극히 일부 댓글은 이런 글들이 있었네요. 모키스 한 거 남자가 잘못이네. 키가 큰 게 문제야 남자들! 이라고 아이디 서장훈님께서 달아주셨고요. 듀엣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아이디 홍서범 조각경씨가 달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키스가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아이디 기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우리 그 두 사람 소속사를 나와서 새롭게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빨리 두 사람의 음반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2018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 투표에서 BTS 방탄소년단의 V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동안 뭐 BTS의 V는 정말 수많은 사전, 뭐 투표, 선정에 미남 1위로 선정되는데요. 특히 2017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얼굴 100인의 1위에 선정된 걸 필두로 계속해서 볼리비아 선정,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1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가 주최한 곳에서도 1위, 그리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페이머스 스타 101 선정 2018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 1위에 오르면서 정말 전 세계를 필두로 1위에 뽑혔는데요. 여기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축하해요 비. 너무 잘생겼다. 누가 와도 세계 1위.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다. BTS 멤버 모두가 공동 1위 아닌가요? 정말 비는 너무너무 멋져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히 일부 댓글을 또 이런 글들이 있네요. 나보다 더 빛이 나네요 라고 아이디 형광등님께서 달아주셨고요. 세계 미남 1위 될 줄 나는 알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난 알고 있었다 라고 아이디 귀엄마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비 얼굴도 못생긴 게 잘난 척 하기론 나 정도는 돼야지 라고 아이디 옥동자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저는 비가 세계 1등 미남 얼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 1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의 얼굴은 우주 1등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테나시아 댓글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뉴스에도 댓글 달아주실 거죠? 댓글 뉴스에 댓글 없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